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. 아 여러분 풍선 같기도 하고 알 같기도 하고 와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여러분 옥천앵두입니다. 옥천앵두. 이야 자그마한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는지. 이 옥천앵두는요 예루살렘의 체리라고 하기도 합니다. 원산지는 브라질이고요.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. 또 꽃말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. 이 옥천앵두는 독이 있어서 식용은 불가능한 관상용 식물입니다. 저기 예루살렘 체리라고도 하지만 식용은 불가능한 관상용입니다. 여러분 와 옥천앵 이 다 익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. 열매가 잔잔하니 키는 작은데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. 옥천앵두. 잘 익으면 색깔이 더 붉겠죠? 앙증맞고 귀여운 옥천앵두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